오늘은 대관령 마을 휴게소에서 출발하는 선자령 눈꽃 트레킹을 왔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도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있고요. 눈꽃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관령 주차장에서요 차라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차도를 건너면 등산로 들머리인 대관령 국사 성황리 입구가 나타납니다. 선자령의 명칭 유래는요 선자령 계곡이 아름다워서 선녀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고 놀다 하늘로 올라간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자령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호, 평창면, 도암면, 행계리, 삼청평 사이에 있는 고갯길입니다. 옛날 대관령에 길이 나기 전 영동 지역으로 가기 위해 나그네들은 선자령으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와, 완전히 눈꽃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와, 천지를 여기서 이렇게 축축 쳐져버렸네요.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정말 눈꽃 특징하시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모래시네 모래. 즐거운 눈꽃 트레킹 되세요. 정말 오늘 눈이도 많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나와서 눈을 즐겨 주십니다. 아, 막산 속에는요, 사계절 가는 세월에 대한 끝없이 비춰지는 소지와 일몰과 일출이 있는 해외 정상에서 희망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즐기고 있는 상당히 지금 나무 가지들이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와가지고 아파리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진짜 터널 지나는데요.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이제 최고의 터널이 아세게 즐겨야 됩니다. 전망대에 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백두대간 능선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온통 불천지입니다.
그 향수가 빽빽해서 즐기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이 겨울 아니어도 언제 즐기고 있습니까? 아, 나무 밑에서요? 또 식사도 하고 가셔야죠. 이런 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 찍어요. 소니가 식사도 하고 계십니다. 손님 밖에 있는데 지금 더 됐는데요. 오, 분들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백두대가 산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쟁터 입구에서 줄 섰는데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네, 대구역 순화 등산도로 하산을 합니다. 저희도 양떼 목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국골 상거리입니다. 왼쪽으로 진행하는데요. 경사길이 살짝 이어지고요. 언덕길 끝에는 풍의 조림지 상거리가 나옵니다. 양떼목장 몇 개 지나가는데요. 이곳은 사유시설로 첫저막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양 대신 하얀 눈이 반시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접하고 있는 산자령은 드넓은 초원과 수십 개의 풍년 확정기가 세워져 있어 사계절 이국적 풍경이 장관인 것입니다. 만만한 경사길과 드넓은 초원, 전망 좋은 능선길, 그것과 숲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령은 사계절 이국적 풍경을 맞게 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입니다.